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결국 자승자박, 제 손으로 제 몸을 묶은 꼴이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고 트집을 잡았지만 오히려 주변 중립국들까지 나토 편에 서서 러시아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유럽 안보 지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스웨디오, 핀란드, 홀라포와 타 히스토리스카 스테이크. We're now facing a fundamentally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in Europe. 스웨덴과 핀란드의 70년 넘는 중립국 지위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석 달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과감히 국가안보 정책을 바꾼 겁니다. 핀란드는 1340km에 걸쳐 직접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스웨덴의 남쪽 발트의 고틀란드 섬에는 러시아 전투기 편대가 영공을 침범해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카메초 주한 핀란드 대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은 국민들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Based on a very strong popular support which has been expressed in extensive polling,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has then of course required re-evaluation of the security policies, not only in Finland, but in Europe in general. 2차 세계대전 직후 구소련에 맞서 설립된 나토, 현재 3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이 추가되면 러시아 서쪽 국가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탈냉전과 함께 무용론이 제기됐던 나토가 러시아의 복주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But in recent years, doubts began to arise. Was NATO still relevant? NATO is relevant. It is effective. And is more needed now than ever. 다만 가입 승인 조건인 30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변수입니다. 쿠르드 무장단체를 테러단체로 보는 터키는 이 무장단체에 은닉처를 제공한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다이 olmak isteyen ülkelerin bizi hedef alan terör örgütlerine destek vermesi kabul edilemez. Bu sadece siyasi destek de değil. 최근 러시아산 원유 금수 등 유럽 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한 헝가리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틈새를 다시 러시아가 파고들었습니다. 나토 가입 발표 이틀 만에 핀란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자원 보복에 나섰습니다.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등과 군사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꾀하며 반나토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의 긴장관계가 발트해로 이어지는 긴장관계로 확장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고 유럽의 안보 지형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에 따라 분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재영입니다.